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우리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면 우리는 살아온 인생에 대해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과히 유쾌한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좀 더 명쾌해집니다.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두려운 시간에 권력을 못 잡아서 아쉽다라든지 돈을 더 많이 못 벌었던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공통적인 다섯 가지 중 첫 번째 것은 바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하잖아요. 각자의 인생이라는 한편의 영화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인 거죠. 물론 각본도 우리가 쓰고 어떤 이는 100만 관객이 드는 대박 영화를 만들 수 있겠지만 어떤 이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 영화를 만들듯 제 뜻대로 제 멋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죠. 지금 우리 삶이 너무 평범해서 영화가 되겠나 싶겠지만 영화는 편집하기 나름 멋진 영화가 될 테니 걱정 푹 놓으시고 주연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색깔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찍고 있는 거죠. 자, 연습은 없고 촬영은 오직 한 번뿐이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있어도 남의 시선과 뒷담화가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소갈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 한번 시작해볼까? 내 인생 후반전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이 즐거운 상상마저도 친구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덜컥 떠올라 앞을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할지 모를 나에 대한 뒷담화를 상상하면 얼굴이 후끈거리고 심장을 꽉 조여오는 듯한 강한 압박감까지 느껴지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남의 시선이나 뒷담화 그리고 생각들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그건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비춰지고 그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지적이고 매너 있고 부티나고 문화예술에도 죄가 깊은 멋진 사람으로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든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이 무슨 말을 할까부터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없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거품과 허위의식이 끼게 돼서 겉만 번드르르한 가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대에 올라설 때마다 많은 청중들에게 압도돼서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쟤네들 모두 좆밥이야. 그렇습니다. 남의 시선, 남이 하는 뒷담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좆밥인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을 때도 제 영상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과 시선, 뒷담화가 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조카 나 몰라. 난 할 테니 응원해주든지 욕하든지 너희들 맘대로 해. 난 그냥 할 거야. 그냥 눈 질끈 감고 그 압박감을 박차고 나와 선을 넘으면 됩니다. 넘기 전에는 너무 겁나고 두렵지만 일단 한번 그 선을 넘어보면 그 선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좆밥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라? 이건 뭐야? 선은 넘어야 제맛이고 금은 밟아야 제맛인 거죠. 그 맛을 알게 되면 감옥을 탈옥한 죄수처럼 자유로움마저 느끼게 될 겁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발굴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규범이 아닌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주목한다면 남의 시선, 생각,
뒷담화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니까요. 그것들은 그저 관심밖에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엔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에 집중해서 내 보폭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 열심히 하다 보면 팔짱 끼고 어디 두고 보자 했던 사람들조차도 끄덕끄덕 인정해줄 날이 오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구들에게 유튜브 한다고 알려줬더니 제 걱정과는 아주 다르게 다들 응원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도 모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응원해줄 테니까 너무 지레 겁부터 먹지 말고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지르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제 코가 석자고 자기 살기 바빠서 남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인기 연예인이라고 주목과 관심을 끊임없이 받겠습니까? 착각이죠. 다들 자기 인생과 행복에 관심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착각은 이제 그만.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자고요. 자,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파파홍이었습니다. .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